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없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거듭남이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작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요. 왜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내 안에 완전 새로운 본성이 생겼는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냥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듭난 그것이 막 눈에 보여서 갑자기 내가 이제 거듭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느 부흥에 참석한 전과 후가 저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 아마 거듭났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교회에서 노방 전도도 하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막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때 시절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리고 평소에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비껴나가고 살아가는 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가운데서도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파도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다가 어릴 때 엄청 아팠을 때도 꼭 교회 가야 한다고 아픈데도 어머니는 잠깐 쉬라고 했는데도 꼭 교회 가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건 언제예요? 거듭난 후예요. 어떤 훈련과 노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아 죄와 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그게 들어요. 거듭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죄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왜요? 성령이 이 안에 오셨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고 비껴나간 사람들은 그냥 계속 비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잠깐 비껴나가더라도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왜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제 삶을 쭉 돌아보면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걸 품으면 그 즉시 이 안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 생각.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걸 품고 계속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와서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뭐 이런 일주일 동안 뭐 지은 죄들 회개합니다. 이 순서거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회개하고 그다음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순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회개하거든요. 그런 죄를 보면 순간순간 이 안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 주님이 알아지니까 그냥 순간순간 회개해요. 그래서 막 어떤 날을 정해놓고 아니면 교회 와서 그때 이제 회개하는 게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시면 단지 내 노력으로 생각해서 이건 죄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말씀이 새겨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에는 율법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율법. 근데 신약 복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리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펴보면서 계속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다 새겨져 버려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잊어버렸던 말씀인데 그냥 살다 보면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